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지난달 수입차 판매 순위를 알려드리면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의 이 시장 흐름, 가장 중요하죠. 1, 2위니까. 그리고 미니가 폭풍 할인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판매 대수가 올라왔나, 이런 기본적으로 제가 전달해드리는 그런 내용 외에 일본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건데요. 뭐 어떤 뉴스 제목을 보니까 내용은 제가 진짜 좀 어이가 없어서 읽지도 않았는데 닛산과 인피니티가 철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막 퍼져나갔더라고요. 무엇이 진실인지 제가 수치, 통계 이런 걸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좀 화가 나는 내용이죠. 뭐 불매운동 시작한 지 막상 몇 달 안 됐습니다. 7월달, 8월달, 9월달 이제 두 달을 지나가고 세 달째 되는데 철수한다고요? 아,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수입차 세부 차종별 순위를 알려드릴 건데요. 어떤 매체에서 보면은 벤츠의 GLC하고 벤츠 GLC 쿠페하고 그냥 GLC로 합산해서 순위를 막 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BMW X3랑 X4랑 합할 수가 없죠. X5와 X6가 똑같은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세부적으로 풀어갖고 순위를 알려드리면서 다른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브랜드 순위를 먼저 알려드리면요. 1위는 메르세데스 벤츠고요. 지난달보다 판매 대수가 좀 줄었어요. 2위 BMW는 지난달보다 판매 대수가 좀 올라갔고요. 미니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가 확 늘었죠. 4위 볼보, 상승세인 브랜드. 5위 지프, 약간 떨어졌고요. 6위에 렉서스, 38.6%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대비. 7위에 있는 폭스바겐은 판매대수가 올랐고, 8위 랜드로버 판매대수 올랐고요. 9위 토요타, 37.3%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대비. 그런데 10위에 있는 포드, 50.7%가 떨어졌어요. 포드 익스플로러, 이 한 차종이 모델 변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판매대수가 50%나 떨어졌다. 일본차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11위 푸조도 판매대수가 떨어졌고, 12위 포르쉐도 판매대수가 떨어졌고요. 13위에 있는 제규어는 71.8% 판매대수가 껑충했고요. 14위에 있는 아우디는 이거는 뭐 갑자기 판매를 두 대 팔다가 뭐 이렇게 판매를 했으니까 쭉쭉 올라온 거고요. 15위 캐딜락 떨어졌고, 16위에 있는 혼다 70.5%가 판매대수가 떨어졌고요. 17위 마세라티 판매대수 올랐고, 18위에 있는 시트로엥, 얘네는 왜 47%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19위에 닛산, 20위에 인피니티. 보면은요, 닛산이 74.6%가 떨어졌고, 인피니티가, 내가 쓴 글씨를 내가 못 읽겠어? 인피니티가 56.5%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철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21위 좀 이따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21위 람보르기니, 22위 롤스로이스 해가지고 지난달 판매 대수는 18,122대로 2018년 동기 대비 5.6%가 떨어진 수치고요. 월 평균 19,000대에서 20,000대 정도 판매 대수를 꾸준히 유지해왔던 수입차에서 일본차, 포드, 시트로엔 그리고 전반적으로 판매 대수가 떨어지면서 18,122대로 마감을 했고요. 이 판매 대수는 테슬라는 제외된 수치입니다. 테슬라는 협회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1월에서 8월 달까지 누적으로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위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는 3.3%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계속 회복세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전달해드리는 9월 판매 순위부터는 판매 대수가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반전되는 그 때가 될 것 같고요. 2위에 있는 BMW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6.4% 판매 대수가 떨어진 수치인데, 전년도에 8월 정도부터 화재 사건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를 감안해보면 하반기가 돼서 거의 마무리될 때는 비슷한 수치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렉서스는 31.4%가 올랐습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올랐어요.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29.4%가 떨어졌고요. 혼다 같은 경우에는 44.5%가 올랐습니다. 볼보 전년 대비 18.1%가 올랐습니다. 판매 대수를 조절해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거예요. 갑자기 막 100% 상승했다가 확 떨어졌다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의 그림을 그리는 과거 한 2006년도, 2007년도 이때 폭스바겐의 성장세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에서 일본차가
우리나라에서 뭐 나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는요. 닛산이 올해를 보면 34.6% 판매 대수가 떨어진 상태고 인피니티가 7.8%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년도를 봐도 닛산하고 인피니티는 약 한 20% 우리나라에서 판매 대수가 줄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그것은 닛산과 인피니티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차종을 가지고 와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방증일 뿐이지 불매운동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두 달을 못 버티고 회사가 나가겠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기존의 구매자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닛산과 인피니티가 34.6%, 7.8% 이게 떨어졌는데요. 다른 브랜드를 한번 살펴보면 올해입니다. 올해 아우디는 67.6%가 떨어졌고요. 전년도엔 판매대수가 없어요. 거의 폭스바겐도 판매대수가 66.7%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얘네만 이러느냐 디젤 게이트 때문에. 제규어는요 아무 이유 없이 52%가 떨어졌고요. 랜드로버는 38.7%, 푸조는 27.5%가 떨어졌고요. BMW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6.4%가 떨어졌는데 이제 34.6% 떨어진 닛산이 인피니티는 7.8%밖에 안 떨어졌는데 나간다? 그러면 BMW, 폭스바겐, 아우디, 랜드로버, 제규어, 푸조 다 나가야죠.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닛산과 인피니티는 할인이 없었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제규어, 뭐 랜드로버 다 할인했잖아요. 할인도 안 하고 그냥 두 달 됐는데 분위기가 이러니까 나가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가 댓글을 쭉 보는데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랑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 잘했다고 하는 걸 믿으려고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걸 믿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진실이 오히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차가 진짜 지금 기분, 지금의 분노 이런 걸 봤을 때는 망해야 되고 다 나가야 되고 이러겠지만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는 그 심리를 이용한 나쁜 기사다. 왜냐면 조회수 폭발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는 그 심리를 이용한 악랄한 기사 그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점유율이 어떻게 됐냐면요. 뭐 일본 차가 폭망하면은 그 매출이 전부 다 뭐 한국 차로 가고 이럴 것 같죠?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판매 대수가 줍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국가별로 보면 유럽 차가 85.5%입니다. 이제 그 중에 독일 차가 66.8%, 영국 차가 10.7%로 껑충했는데 이건 제규어가 지금 랜드로버랑 폭풍 할인을 하고 있죠? 오토소닉스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방송으로 설명해드렸었습니다. 일본 차가 7.7%로 점유율이 떨어져 있고 미국 차가 6.7%로 떨어져 있는데 올해 하반기 이제 10월, 11월, 12월에는 일본 차는 점유율이 여기서 조금 더 빠질 거예요. 전년도에 BMW 사태를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의 이제 제가 볼 땐 9월달 판매 대수가 일본 차가 저점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차가 신차종이 대거 나올 거고 영국 차, 독일 차는 할인이 좀 강화가 될 것 같으니까 점유율이 일본 차는 떨어지고 미국 차는 좀 올라오고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일본 차가 주력으로 했던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연료별 점유율이 어떻게 됐냐면요. 디젤 차가 32.9%, 오른 수치입니다. 가솔린은 58.6%, 마찬가지로 오른 수치이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5%대까지 올라갔다가 8.2%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점점 우리나라에서 높아져야 우리나라에서 충전소나 이런 인프라도 구축이 될 거고 그런 기본적인 좋은 조건이 되었을 때 현대차와 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점유율을 더 높여갈 수 있는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차의 그 높은 하이브리드 기술이 그냥 일본 브랜드가 실어서 퇴출된다고 우리나라에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수입차의 세부 차종별 순위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 세부 차종별 순위를 1위에서 20위까지, 21위에서 40위까지, 41위에서 50위, 그리고 그 외 궁금한 차종들 그걸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또 인터넷으로 우리가 봤을 때 속을 수 있었던, 낚일 수 있었던 초인기 모델인 줄 알았더니 판매 대수가 고작 이거야? 이런 차종들이 몇 개 숨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한 대씩 불러드리면서 특이점을 하나하나씩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근데 벤츠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1위 벤츠 2300, 2위 벤츠 2300 포메틱 고장난 시계 항상 1, 2위를 하고 있다. 게다가 판매 대수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모션이 돼버렸어요. 할인율이 굉장히 좋다. 오토소닉스 채널을 보신 분은 빠르게 폭풍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셨겠죠? 3위가 BMW 520i입니다. 3위 BMW 520i, 그리고 4위 폭스바겐 아테온 2.0 TDI. 이게 이제 폭스바겐에서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 5위 BMW 530i, 6위 BMW 530i X드라이브. 보면은 3위, 5위, 6위가 다 5시리즈죠. 5시리즈 폭풍 할인 시작됐다 방송했죠. 판매 대수에서 이렇게 바로 나오고요. 9위에는 또 BMW 520D가 있습니다. 이래서 5시리즈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서 BMW 판매 대수를 회복을 하는 그런 그림을 보시면 5시리즈, 3시리즈가 확실히 박리담회를 해야 판매 대수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위의 벤츠 220D 폭풍 할인 중, 8위 벤츠 GLC 300 포메틱 쿠페 역시 할인 많이 하고 있고요. 9위의 520D, 뭐 10위의 렉서스 ES300H 판매 대수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도 440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얘가 차가 진짜 그렇게 좋은가? 아, 시승기 리뷰를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바로 아실 텐데. 불매운동 전에 촬영한 건데 내용이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리뷰 내용까지 올라가면 판매 대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1위 벤츠 220D 포매틱, 12위 벤츠 CLS 400D 포매틱. 역시 주력 모델은 CLS에선 400D군요. 할인을 어느 정도 해주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그런 그림이 보여지고, 13위 벤츠 GLA 220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14위 미니 쿠퍼 5도어 280대나 팔렸습니다. 가격이 아주 훌륭하죠. 뭐 2,900에 살 수 있으니까 할인 받으면. 15위 BMW 520D X드라이브, 5시리즈가 전부 상위권이네요. 16위가 미니 쿠퍼의 클럽맨,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할인 받으면 3,000 초반대 아주 매력적인 차종. 하이트림 S 이런 건 굉장히 비싼데 기본 모델이 할인을 많이 할 땐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17위의 벤츠 C220D 포매틱, 할인을 많이 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게 이제 물량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18위 벤츠 S450 포매틱 롱바디, 19위 볼보 XC60 D5 AWD. 볼보 XC60은 휘발유보다 디젤이 훨씬 많이 팔리네요. 20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TD4. 판매 대수가 확 줄었죠. 이 차량이 할인 많이 할 때 판매 대수 굉장히 높았던 차량인데, 차가 가격에 비해서 막 엄청 좋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21위에서 40위까지 빠르게 불러드릴게요. 21위 벤츠 C20T, 마찬가지로 판매할 수 있는 차가 점점 줄고 있다. 22위, 연식 바뀜 또 나오겠죠. 나오는데 연식 바뀔 때 할인이 또 진행될지 아니면 디젤 라인업이 없어질지 그거는 나와봐야 하니까. 네, 그리고 22위에 벤츠 GLC 350E 포매틱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되고 구매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삼성 SDI의 배터리. 우리나라의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가 유럽차에서 딱 뜯어보면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반갑죠? 자동차에서는 한국 부품도 들어가고 일본 부품도 들어가고 독일 부품도 들어가고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전기차로 이게 변화가 되면은 부품 수가 확 줄어버리니까 전기차에서 한국산 배터리가 3개 브랜드나 있다. 아주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죠. 23위 미니 쿠퍼 3도어가 185대나 팔렸고요. 24위에 BMW X3 20D.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풀릴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똑같이 24위에 미니 쿠퍼 컨트리맨. 미니에서 지금 할인할 때 가장 메리트 있는 모델이 아닐까 싶고요. 26위 벤츠 GLC 300 포매틱. 27위에 포르쉐 카이엔. 1억 3천만 원이 평균치 170대. 28위 푸조 3008 1.5 BLU의 HDI. 29위 벤츠 2450 포매틱. 차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엔진이 바뀔 것 같고. 30위 볼보 XC40 T4 AWD. 타이어가 굉장히 고성능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진동이 아예 없습니다. 진동이 아예 없어서 인상적이었던 차량입니다. 31위 지프 레니게이드 2.4 할인 많이 하고 있는 차종들이 지프에도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프도 알아보시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32위 벤츠 2350 포매틱. 2350 포매틱 AMG 라인이 137대나 판매가 되었군요. 벤츠를 처음 구매하시거나 수입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2350은 적합하지 않다 말씀드렸었습니다. 33위 BMW의 액티브 투어러 폭풍 할인. 34위 토요타 프리우스. 35위 지프 체로키 2.4 토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37위의 벤츠 S560 포매틱 롱바디. 38위 지프 랭글러 루비콘 얼티메이트 2.0. 똑같이 38위의 S350 롱바디. 근데 이제 S350D 숏바디 모델이
다시 판매를 시작합니다. 인증이 났어요. 42의 볼보 S90 T5.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차량이죠. 41이 BMW 320D. 41이면 꽤 많이 올라온 거예요. 116대를 팔았는데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고 하반기에 뭔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0i는 47대가 팔렸어요. 330i는 47대. BMW의 320i가 있었다 그러면 판매 대수가 훨씬 많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42위 지프 그랜드 체로키 3.6, 43위 아우디 A5 스포트백 45 TFSI 꽈트로 113대, 44위 BMW 420i 그랑 쿠페 되게 재밌네. 이 순위에 없었던 차량인데 A5 나오면서 동반 상승했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하이브리드가 일본차가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을 때 한국산 하이브리드, 독일산 하이브리드 이게 이제 판매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꺾어가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이브리드가 다 죽어버리면 다 같이 죽어버리니까 그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45위에 볼보 V60cc 크로스컨트리 얘기하는 거죠. T5 AWD 46위에 BMW X4 20D M40D는 10대가 팔렸습니다. 20D는 97대가 팔렸고요. 47위에 BMW X5 30D 96대가 팔렸고요. M50D는 11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48위 벤츠 C220D 4MATIC 쿠페, 49위 도요타 아발론 하이브리드, 그리고 아우디 Q7 45 TFSI 꽈트로 52에 있네요. 91대가 팔렸는데 뭐 언론으로 접했을 때는 이미 뭐 한 300대 정도 팔렸어야 되는데 91대 팔렸다. Q7이 그럼 비싸서 91대가 팔렸냐? 52위 벤츠 S63 AMG 4MATIC 롱바디 88대. 차값이 2억 4천이죠. 그 다음부터는요. 특이한 차종, 우리가 궁금한 차종을 알려드리는데 BMW 6GT 20D는 71대가 팔렸고요. BMW의 페이스리프트 신모델 740Li가 49대, 730LD가 29대. 폭망이죠. 할인 괜히 늘어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CLS 53AMG 4MATIC 플러스가 49대, CLS 450이 18대. 디젤이 주력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내용이고 G63 AMG 45대 에디션이 먼저 판매가 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고요. BMW의 X7 30D가 35대, 40i가 34대, M50D가 8대 이렇게 판매가 되었고요. BMW G4 20i가 10대, M40i가 19대가 판매가 되었고요. 벤츠의 E53 AMG 4MATIC 플러스는 4대밖에 안 팔렸네. 벤츠의 SLC 250은 12대, 벤츠의 AMG GT 4도어 63S 17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비싼 차가 벤츠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고 신모델들이 죽쓰고 있는 BMW, 초인기 SUV들, X7, X5 이런 차들, X3, X4 물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벤츠의 새로운 SUV, GLE, 그리고 해치백, A클래스, AMG GT 43 요런 순위는 다음 달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또 흥미로운 순위가 될 거고요.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거를 제가 명절 연휴에 나와갖고 말씀을 드렸고 이 다음에 제가 이 방송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또 할 일이 벤츠 A클래스 시승기 리뷰를 편집해서 내일 올릴 거예요. 내일 업로드가 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 시승기 리뷰 이후에 벤츠 GLE 300D의 시승기 리뷰, BMW X7 30D의 시승기 리뷰가 연속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연휴 때 저는 쉬질 못하네요. 네, 어쨌든 이번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방송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